오늘 거래량 많은 종목들, 영진약품,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요새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영진약품, 지금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손절가는 3,035원, 이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 4,000원 근방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영진약품, 일성건설, 일성건설 오늘 재개발 지역 1,800억짜리 오늘 계약을 성사를 했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성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지금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지금부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선 올라탔는데, 얘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이평선을 여기다 지금 2일선을 안 집어넣는데 2일선을 집어넣을게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단기적으로는 2일선만 가고 짧게 대응해서 싸우세요. 2일선이요. 국제약품. 자, 이 친구도 1단 올라고 이제 2단을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손절가는 5,3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손절가 5,300원이요. 목표가는 이 근방에서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7,000원, 20원이 앞에 전고점인데 7,000원을 못 가고 한 6,700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6,500원, 6,700원. 일단은 6,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손절가는 5,3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리인플러스. 자,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 살짝 들어 올렸는데요.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시고요.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금지요. 아직은 얘가 저점이라고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조심들 하시고요. 2M플러스 5일선 갖고만 싸우세요. 5일선 이틀 되면 도망가시고요. 신규는 진입 금지입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 많이 뺐네요. 그죠? 한국전력 오늘 2만 1,000몇백 원을 출발해서 지금 쭉 뺐는데 10% 오늘 많이 뺐어요. 지금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거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쫄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종목은 단기로 싸울 종목이 아니니까 중장기로 손절가 16,500원 잡고 중장기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27,000원대 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시길. 27,000원대까지 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시고요. 27,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이 자리가 3만원이죠.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만원까지 그냥 한번 홀딩 하자고요. 붙어보자고요. 3만원 뛰어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자, 3만원대까지 들고 갑시다. 홀딩해요. 겁먹지 마시고요.